안녕, 오랜만에 키오미 등장. 어디 계시지? 박사님, 정한석 박사님, 저기 엄둥이, 키오미가 왔다고요. 박사님 어디 계세요? 보고 싶었어요, 박사님.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예, 키오미 들어올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키오미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정한석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현재 종양면역치료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의학년에서 새로운 종양면역치료 후보물질을 발굴하였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종양면역치료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게 키트루다라는 치료제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치료제인데요. 근데 이게 항체 치료제이다 보니까 종양침투에도 어렵고 다양한 면역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항체 치료제가 아닌 한의 소재를 이용한 종양면역치료제 연구를 목표로 현재 수행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현재 도출했습니다. 달맞이꽃 뿌리와 배암 차주기를 연구 소재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천여종의 추출물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약물을 한 10여종 먼저 선별을 하고요. 다른 효능평가 시스템에서 다시 또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효능을 평가해서 연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배암 차주기는 연구 역사가 좀 긴 편입니다. 2020년에 최장기 박사님께서 유저자로 프론티어 이뮤널로지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었고요. 주요 성분인 코스모신을 이용을 해서 연구 성과를 낸 현재는 후속 연구입니다. 최근에는 올해 배암 차주기 특허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달맞이꽃은 말 그대로 달밤에 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월견초라는 이름으로 한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초입니다. 배암 차주기 같은 경우에는 또 눈에서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서 눈설에 볼견자, 풀초자에서 설견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름이 비슷하죠? 우연히 이렇게 발견을 했었습니다. 우와, 신기하네요. 달맞이꽃 뿌리에 대한 연구는 세계 보안 대체의학 분야 파이토메디신 저널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본 성과 또한 불이게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박사님, 이번 연구 성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또 이번 연구로 암치료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나요? 달맞이꽃 뿌리와 배암차주기 모두 생쥐를 이용한 항암 동물 모델에서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보였습니다. 달맞이꽃 뿌리의 성분 중에 하나인 오엔에테인 B 같은 경우에는 PD-L1과의 결합력이 10^-9 승의 나노몰 단위에서도 결합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정도의 농도는 사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키트루다와 맞먹는 정도의 농도와 결합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능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암 차주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소재입니다. 현재 이러한 소재들은 임상에서 한의계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실제로 어떤 실험 과정을 거쳤나요? 달맞이꽃 뿌리와 배암 차주기의 효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먼저 간단한 시스템부터 이제 복잡한 시스템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PD-1과 PD-L1이라는 그 두 분자의 결합을 차단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차단하게 되면 T세포 활성이 증가되는지를 또다시 체크하게 됩니다. 그럼 T세포가 다시 활성이 되면 실제로 암이 있는 모델에서, 동물 모델에서 암을 억제하는지로 계속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내게 됐고요. 독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암 차주기 같은 경우에는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소재이기 때문에 많은 독성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항암 모델에서 확인한 바로는 특별한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에 이어 다음 연구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사실 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는 본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시험을 수행해서 신약으로 개발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회사에 기술이 이전돼서 같이 공동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서 본 연구에 관심이 있는 기업에서 많이 연락이 와서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 이러한 연구 성과는
그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펌메드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구글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게 영어로 써 있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휴미 영어 잘하세요? 휴미는 영어 못해요. 연구를 위해서는 팀 단위로 활동을 하는데 정환석 박사 연구팀 분위기는 어때요? 저희 팀에는 포닥 박사님인 이은지 박사님과 한정호 박사님이 있습니다. 두 분 다 MZ세대 박사님들이다 보니 제가 많이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분 박사님께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믿기 때문에 각자 스케줄에 맞게 자유롭게 연구하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달맞이꽃이 함유된 샴푸, 오일 등 미용 제품이 많이 보이는데요. 혹시 달맞이꽃과 달맞이꽃 뿌리 추출물이 다른 건가요? 박사님! 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달맞이꽃은 종자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종자에는 감마 리놀렌산이 주성분으로 이것은 혈행 개선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개선의 목적으로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자가 아닌 뿌리 부분을 약용 부위로 활용하기 때문에요. 이런 기름 성분은 없고 오에노세인 B라는 주성분으로서 면역감은 차단을 통한 종양 면역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에피소드와 함께 들려주세요. 연구는 2017년부터 수행했습니다. 연구 중에 어려웠던 부분은 이게 마우스에서 PD-1 분자가 휴먼 분자랑 다르기 때문에 이 휴먼 PD-1 분자로 치환된 유전자 변형, 생쥐와 암세포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러한 생물 자원을 확보하는데 약 1억 원 정도의 연구비가 소요됐는데요. 사실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연구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연구원에서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한이 소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냈다. 정환석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박사님이 매 눈으로 보고 있는 새로운 한이 소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찾은 소재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처방을 구성해서 신약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PD-1을 차단하는 그런 소재, PD-L1을 차단하는 한이 소재, 또는 이제 CTLA-4를 차단하는 그런 한이 소재를 결합을 해서 좀 더 강력하게 면역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한이 처방을 구성해서 실제 임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초로 한의 소재 달맞이 꽃뿌리에서 종양 면역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견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양의학에서는 키트루다 같이 1년에 수십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그런 약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의계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점차 도태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는 7년 전부터 한의 소재를 이용한 종양 면역 치료제를 개발 연구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의계에서도 비슷한 효능을 나타내는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구 개발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2010년 이전에는 그런 종양 면역에 대한 제대로 된 기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암세포를 죽이는데 주로 이제 집중되어서 그런 연구는 사실은 독성도 높고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임상에 사용되기에는 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의 임상에서 사용되는 농도에서 이러한 종양 면역 효과를 확인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한의 소재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환석 박사님을 모시고 재밌는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